아토피 완치의 기준은? 반갑다, 마음아. 아토피를 치료하는 환자들의 유형은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양방을 신랄하게 까긴 했지만 병원에 가서 약 처방받고 낫는 사람도 특정 제품이나 시술의 도움을 받아서 낫는 사람도 특별한 관리를 하지 않았지만 저절로 낫는 분들도 물론 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질환에 좋다는 온갖 짓을 다 해봐도 치료에 실패해봤기 때문에 1, 2, 3, 4번의 유형을 모두 거쳐본 입장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토피 환자들의 치료 경향에 대한 설문 연구 결과를 보면 크게 한방, 양방, 민간요법 이 치료군에서 한방의 치료 만족도가 가장 낮았습니다. 이 한방 치료에 대한 불만 사항은 불확실한 치료법과 효과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요. 하지만 한방에 중증 환자 비율이 높은 것을 보면 환자들은 피부염 증상이 심할수록 한방 치료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병원 치료를 포기하는 면역질환 환자의 비율이 높고 면역질환의 평균 유병 기간이 긴 점을 같이 생각해 본다면 처음에 아토피에 걸렸을 때 사람들이 병원이나 민간 요법으로 치료 방법을 찾지만 저처럼 고치지 못해서 마지막 수단으로 한의원을 찾는 환자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치료에 대한 불신 때문에 환자들이 도중에 치료를 포기하게 되는 것이 한방의 가장 큰 문제점이고요. 결국에 한의원에서조차 끝내 고치지 못해서 아토피 치료를 포기한 아토피 중증 환자가 많다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느 병원에서도 해답을 못 찾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정말 답이 안 보이죠. 나는 뭘 해도 안 된다는 그 생각이 죽고 싶다는 생각으로 이어지게 되고 학습된 무기력에 빠지게 되면 거기서 헤어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다짜고짜 이미 심신이 지칠 대로 지친 여러분께 한번 또 다시 의료기관을 한번 찾아가 보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기준을 제시해 드리는 이유 또한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 영상을 만든 이유가 되겠죠. 첫째, 객관적인 팩트를 기반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려드릴 아토피 관리 방법들은 무언가 저만의 특별한 방법이 아닙니다. 의료기관을 파헤치고 다니면서 얻은 정보들을 추리고 추려서 진액으로 농축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토피 관리 방법에 대해서 상반되는 정보가 너무 넘쳐나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들의 말씀과 통계 자료를 필연적으로 언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치료 과정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토피의 고통을 감내하고 그 치료 방법을 선택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모두 이제 자기가 짊어져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해드리는 이네 가지 조건을 만족한다면 여러분의 그 상태를 직접 보고 그리고 적절한 처방이나 생활 지도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정말로 아마 큰 힘이 될 겁니다. 셋째, 시행착오를 줄이고 치료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제대로 된 방법으로 치료와 관리를 병행했을 경우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약은 반드시 끊어야 되지만 저처럼 무식하게 약을 끊으시면 굳이 경험하지 않아도 될 그런 지옥을 맛보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혼자 관리를 하시더라도 제대로 된 의료기관을 알아두신다면 만의를 대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넷째, 아토피 치료의 종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완치에 대한 그 기준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치료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고 끈기 있게 노력도 할수 있습니다. 치료의 끝이 없으면 실천하고자 하는 의욕이 날 수가 없어요. 관리를 해도 안 해도 언제 나을지조차 알 수가 없다면 굳이 힘들게 관리할 필요성을 못 느끼겠죠. 회복은 여러분 자신에게 달려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평생 병원에 다니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의료기관에 다녀야만 나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성으로 앓다가 자가치유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거든요. 하지만 그 과정이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신뢰 높은 병원의 도움을 적절히 받는 것이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안 돼! 오늘 좀 재수없는 날인 것 같아요. 마이크 잃어버리고 카메라 망가지고 짐벌 마운트 부러져가지고 그때 한 몇십만 원 날린 것 같아요. 이런 일도 가끔은 있을 수 있으니까 빨리 잊어버리고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좀 의료기관의 위치나 비용도 당연히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문제이지만 이 민감하고 불편한 부분은 알아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병원을 많이 다녀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냥 집에서 최대한 가깝거나 가격이 싼 곳, 유명한 곳을 찾아가기 쉽습니다. 하지만 건물이 큰 것과 의사 선생님께서 잘 챙겨주는 것, 그리고 치료를 잘 하고 못하는 거는 별개죠. 유명한 병원이라고 마구잡이로 찾아가시면 저처럼 고통받게 될지도 모르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사람들의 리뷰나 병원 후기 아니면 그 자료들을 최대한 많이 찾고 읽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는 합니다. 카페나 블로그 같은 커뮤니티를 돌아다니다 보면은 허위 과장 광고를 판별하실 수 있는 안목을 얻게 되실 수도 있지만 솔직히 시간 아깝다고 생각해요. 아토피에 대한 정보들은 넘쳐나는데 사람들마다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뚜렷한 방향을 찾기가 어렵거든요.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죠. 게다가 돈 받고 리뷰 쓰고 댓글 다는 요즘에는 커뮤니티조차도 신뢰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서 납득하실 만한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4가지 기준을 제시해드리려고 합니다. 뇌내 망상과 팩트는 통계 자료를 통해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산발적으로 여기저기에서 들으신 뭐뭐 이렇게 카더라, 민간요법, 상식들, 여러분께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갖고 계신 그 생각을 뒷받침해줄 만한 근거나 이유가 떠오르지 않는다면 일단 그냥 내려놓는 게 좋아요. 완전히 다른 견해나 주장들이 많아서 이론만 가지고는 이게 100% 옳은 방법인지 아닌지 구분하기도 어렵고요. 정리되지 않은 정보들은 오히려 방해만 되지 고정관념, 편견, 선입견 아무 도움 안 돼요.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기준으로 삼으셔야 무엇이 조금 더 신뢰할 만한 이론인지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객관적인 팩트가 무엇이냐? 면역질환은 완치가 어렵고 유병기간이 길기 때문에 만성적으로 질환을 앓고 계신다면 환자들을 직접 오랫동안 관찰해서 경과를 지켜본 통계 자료를 참고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아토피 환자를 장기간 치료한 연구 결과를 임상 논문으로 쓰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자체에서 무조건 기록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피부 병변의 사진을 찍어서 기록으로 남겨주는 병원을 찾아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이제 상태가 심해지는지 호전되는지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고 만일 피부가 심해졌을 때 뭐가 문제인지 의사한테 따질 여지가 있습니다. 상태를 사진으로 기록하지 않는 그런 의료기관에서는 환자가 더 이상 방문하지 않으면 나았다고 간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게다가 병원을 홍보하기 위해서 홈페이지에 출처가 불분명한 환자의 피부 사진들을 무단으로 사용해서 법적인 문제도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호전되는 비포 애프터 사진은 거의 모든 병원들이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요. 그래서 비포 애프터 사진이 있냐 없냐 이거를 볼 게 아니라 그 사진들의 출처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병원에서 치료 전후라고 이렇게 붙여놓은 홍보하는 사진들 있죠? 어느 누가 어디서 찍었는지 모르게 달랑 그렇게 피부 사진만 있으면 그걸 어떻게 믿겠어요? 비포 애프터 사진을 믿을 수 있으려면 편집으로 남긴 디지털 출처가 아니라 차라리 원본 사진에 그 의료기관만이 남길 수 있는 출처를 남겨놓는 것이 조금 더 믿음이 가겠죠. 하지만 사실상 우리나라에 이렇게까지 하는 의료기관은 많지 않습니다. 주변에 사진을 찍어서 내 상태를 객관적으로 비교해주는 병원이 없다면 셀카라도 찍어서 자신의 상태를 어떻게든지 기록으로 남겨야만 합니다.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아토피는 의지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었죠. 저는 저만의 생각으로 막무가내로 아토피 관리 방법을 막 헤집고 다니다가 저희가 맞는 무언가 특별한 방법을 찾은 게 아니에요. 심지어 상태가 이렇게 좋아질 때까지 제가 낫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제대로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매 순간의 느낌이 아니라 팩트를 믿었기 때문에 치료 방법을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신뢰가 생기니까 나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희망을 갖게 되었고 이 희망은 학습된 무기력을 극복할 수 있는 구심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문제가 이제 바로 노력과 의지의 영역이에요. 음식 관리를 하는 것도 막연히 나물과 풀만 그냥
열심히 먹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음식 관리를 내가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운동을 왜 해야 되는지, 이런 행동에 대한 이유를 알고 있어야 앞으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알 수 있습니다. 이유와 목적과 방법을 알아야 제대로 된 끈기를 가지고 효율성 있게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팩트를 기반 삼아가지고 식단 관리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건데, 아무 통계 자료도 없이 그냥 식단 관리할 필요가 없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만을 믿으시면서 나는 면역질환이 심하지만 식단 관리하기는 싫다, 면역질환이 있지만 술, 담배는 도저히 못 끊겠다, 노력도 안 하면서 정상인들만큼 건강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병원 다니면서 약에 의존해야죠. 뭐 어쩌겠어요. 제가 뭐라 하든 간에 평생 동안 면역질환을 달고 살아갈지, 아니면 완치를 목표로 한번 제대로 노력을 해볼지, 치료 방향을 선택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몫이니까요.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그것도 살아가는 방식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근데 제 채널이 심리 채널이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당장은 이렇게 식단 관리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나는 절대 못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저도 그랬던 적이 있었고요. 하지만 어떻게 하면 식단 관리를 제대로 하면서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이후의 내용이 이 채널의 핵심 컨텐츠입니다. 어쨌거나 치료나 관리 방법이 어찌 됐건 간에 결국 아토피 치료는 환자가 완치될 때까지 꾸준히 관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치료에 대한 불신 때문에 의료기관에 오래 다닐 수가 없는 상태죠. 불신과 불안의 뿌리가 깊다면 통계 자료만 가지고는 해소하기가 어렵습니다. 환자가 아토피라는 질환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불안의 정도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 자신의 불안한 마음을 달랠 수 있어야 끈기를 가지고 노력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환에 대해서 꾸준히 연구하고 환자의 심리 상태를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서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설득력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치료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을 얼만큼 해소시켜 줄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직접 만나서 한 10분 정도만 대화해보면 그 사람의 태도와 성향을 대략적으로 알 수 있죠. 현재 내 상태에 대해서 얼마나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의사가 나의 전반적인 생활 패턴에 대해서 얼마나 궁금해하는지, 궁금한 점은 없냐면서 나에게 충분히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지를 보세요. 논리적으로 흠없이 완벽한 의사를 찾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토피를 악화시키는 요인을 100% 완벽하게 제거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호전될 수 있거든요. 한두 가지의 진실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여러분을 꾸준하게 이끌어줄 수 있는 멘토 같은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처럼 이렇게 부정적이고 불신감 강한 만성 환자는 말만으로 설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기준을 만족해야 됩니다. 100번 말로 설명을 듣는 것보다 나와 비슷한 사례를 직접 보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거든요. 여기에 두 번째 조건까지 만족한다면 치료 기간이나 그 과정을 물어봤을 때 의료진은 환자의 동의를 받은 사진은 한정되긴 하지만 치료 전후 사진의 다양한 사례를 예시로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만일 비포 애프터 사진이 정말로 그 병원에서 그 의사 선생님께서 직접 치료한 사례라면 지금 그 환자가 어떻게 지내는지, 그리고 과거에는 이랬는데 어떻게 해서 지금은 이런 상태다, 가명으로라도 친구나 지인 소개해 주듯이 알려줄 수 있을 겁니다. 밑도 끝도 없이 자, 여기 전에 전과 후죠. 얼마 달라진 모습 보이죠? 그 다음에 자 보시면 여기도 얼굴, 자 보시면 얼굴 달라진 모습 보죠.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하고 여기 달라진 모습 보실 거예요. 자 전과 후, 그 다음에 보면 여기 보면 여기 다리가 심하시죠? 여기 심하죠? 그러면 여기 많이 나아졌죠? 그러면 자 저는 단지 치아와 턱관절을 이렇게 그냥 사진만 쓱쓱 보여주지 않아요. 환자와 비슷한 사례를 활용해서 환자를 설득해 줄 수 없는 병원에서는 오랜 기간 믿고 치료받기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진료 시간이 마냥 길다고 해서 반드시 설득력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여러 군데 병원을 다녀본 사람일수록 의사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의견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똑같이 의사 가운 입었다고 해서 모든 의사들의 수준까지 똑같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의사가 된 이후에 가만히 앉아서 눈대중으로 대충 보고 처방하는 돌팔이가 있고, 새로운 연구 결과를
끊임없이 보고 배우면서 더 나은 처방을 위해서 노력하는 명의가 있습니다. 아토피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난치병이기 때문에 현대의학이나 한의학에 국한되어서 편협적인 시각을 가진 의사보다는 한의학, 현대의학, 대체의학까지 모두 아울러서 이해하고 있는 의사를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산전수고를 다 겪어온 환자들의 궁금증을 다양한 관점에서 논리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하나부터 열까지 가르쳐주는 곳 또한 그리 많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평균 진료시간이 3분이니 뭐 말 다 했죠. 입소문 듣고 유명하다는 곳에 비싼 돈 주고 찾아갔는데 첫 진료 시간이 5분에서 10분밖에 안 된다? 물밀듯이 쏟아지는 환자와 시간에 쫓겨서 볼일 끝났으면 방에서 나가라는 심적 압박을 받으신다면 오래 다니기 힘들겠죠. 그 병원의 치료 방법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환자가 치료를 받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불안한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의사를 만나셔야 됩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여러분을 돈이 아니라 사람으로 봐주시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께서도 의료기관을 찾을 때 의사선생님의 스펙이나 건물의 크기를 보지 마시고 의사선생님의 됨됨이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토피라는 질환은 1인 100색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형태가 다양한 질환입니다. 경증, 중경증, 중증 등 면역질환을 앓는 정도도 다르고요. 전신, 얼굴, 복부, 허리, 등부, 하체, 기타 등등 아토피를 앓고 있는 부위에 따라서도 어느 장부의 기능이 좋지 않은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오랫동안 질환을 앓았는지, 약을 사용해온 기간이 얼만큼 되는지, 자라온 환경이나 성격, 나이, 식습관, 생활 패턴 등에 따라서 환자마다 호전되는 속도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앓고 있는 정도나 형태의 차이는 있지만 그럼에도 모두 같은 면역질환입니다. 아토피뿐만이 아니라 면역질환이 치료되는 근본적인 원리와 목적은 거의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하된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몇 개월 만에 반드시 낫는다고 단정지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토피가 치료되는 기간을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증상이 심하지 않고 나이가 어리며 아토피에 걸린 기간이 짧은 경우라면 최소 한 달에서 3개월 정도만 관리해줘도 금방 나을 수 있어요. 하지만 증상이 심하고 나이가 적지 않으며 오랫동안 질환을 앓고 계신 분이라면 최소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난 20년 동안 약을 사용했던 기간이 길고 나이도 적지 않기 때문에 중증에서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호전되는 기간이 6개월 이상 걸렸지만 저보다 상태가 심했는데도 불구하고 훨씬 빠르게 호전되는 분들을 본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 한 사람의 사례만을 아토피가 호전되는 기간의 표본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통합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모든 면역질환 환자에게 획일적으로 내리는 처방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인에게 꼭 맞는 치료 방법을 제시해줄 수 있는 의료기관을 찾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각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관리 방법이 무엇인지는 아무리 뛰어난 의사라도 직접 보지 않고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환자의 상태를 직접 보면서 처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태가 현재 어떤지, 한 주를 어떻게 지냈는지 의사가 먼저 관심 있게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대화하다 보면 마치 1대1 과외나 헬스장에서 1대1 PT를 받는 듯한 기분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개인의 성향과 체질에 맞는 처방을 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기준을 만족해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치료 방법이 어찌 됐건 간에 약으로 시작해서 약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환자에게 약을 무조건 강요하는 의사가 아니라 언젠가는 약을 끊는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약보다는 환자의 노력이 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의사를 만나셔야 됩니다. 저는 그동안 병원에서 하도 시달린 탓에 약은 차라리 처음부터 건드리지도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약을 이미 오랫동안 쓰고 계신 분이라면 항히스타민제나 스테로이드제나 면역 억제제나 사용하시더라도 사용법과 부작용을 제대로 알고 의사와 상의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저처럼 진짜 저처럼 무식하게 갑자기 끊으시면 자살 충동 느낄 수도 있어요.
진지합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는 애초부터 병원에 가서 약 처방을 받으실 때 약을 바르는 기간과 약의 부작용에 대해서 여러분이 물어보기도 전에 먼저 자세히 알려주는 의사 선생님을 만나시는 게 좋겠죠. 스테로이드의 여러 부작용에 대한 설명은 눈꽃만큼도 없으면서 이거 진짜 부작용도 없고 좋은 약이니까 하루에 두세 개씩 먹으면 나을 수 있을 거예요 하는 의사 선생님을 만나신다면 볼 것도 없어요 그냥 나오시면 됩니다 약으로 시작해서 약으로 끝나야 된다고 말하는 의사는 의사가 아니라 그냥 돈에 눈이 먼 장사꾼이에요 획일적인 치료가 말이 안 된다는 얘기는 관리 방법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면역질환을 치료하고 관리하는 방법은 환자의 상태와 증상에 맞게 유동적으로 달라져야 됩니다 반신욕을 예로 들면 피부가 심한 환자한테는 매우 좋지 않은 방법이지만 어느 정도 회복된 환자에게는 매우 좋은 관리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신욕은 아토피에 좋다 나쁘다 뭐 이렇게 이분법적인 사고로 딱 잘라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로션을 예로 들면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로션을 바르지 않는 환자는 뭐 거의 나을 수 없다는 듯이 말을 하기도 하는데 아토피 관리 방법 중에서 로션이 많은 영향을 끼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로션을 바르지 않는다고 완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게다가 로션을 바르는 양 또한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하는 것이 좋고요 무조건 듬뿍듬뿍 바른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피부가 건조하니까 로션 같은 외부 보조제에 의존하라는 그 지침이 환자에게 의존성 마음을 심어주게 되고 그러니까 만성질환을 앓는 환자가 이렇게 많아진 것도 저는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좀 더 자세한 관리 방법이 궁금하시죠 저도 속이 좀 터지네요 빨리 관리 방법 알려드리고 싶은데 먼저 이걸 아시는 게 더 중요해요. 저는 지금까지 만성 중증 환자가 오직 약만으로 완치했다고 말하는 경우나 약만으로 장기간 치료하는 과정을 연구한 논문이나 통계 자료를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호전되었다고 말하는 경우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지만요. 하지만 약을 쓰고 있는 도중이라면 완치를 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아토피 완치가 도대체 뭐냐? 면역력의 기능과 관련이 있는데요. 아토피는 평생 관리해야 되는 질병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완치가 됐다는 말은 병이 완전히 나았다는 의미입니다. 정상인들과 마찬가지로 더 이상 아토피를 위한 관리도 치료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완치에 대한 기준과 기한이 정해져 있어야 과정이 힘들어도 희망을 가지고 참아낼 수 있는 겁니다. 아토피를 판정하는 기준에는 주 진단 기준, 보조 진단 기준이 있는데요. 이 기준은 양방과 한방의 공통적인 내용이지만 이렇게 애매모호한 기준 때문인지 검사를 따로 받아볼 것도 없이 그냥 대충 눈대중으로 아토피라고 판정받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완치의 기준은 다릅니다. 우선 양방은 아토피에 대한 완치의 기준이 없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그냥 염증이 없는 상태를 보면서 완치되었다고 표현하기는 합니다. 단지 아토피 진단 기준에 들어가지 않거나 증상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나았다고 보는 건데요. 이 기준대로라면 저는 진작 옛날에 아토피를 몇 번 입고 완치를 했어야만 됐지만 약을 끊으면 심해졌기 때문에 저는 병원에 다니면서 스스로 완치되었다고 생각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양방의 목적은 뿌리 뽑는 게 아니라고 했었죠. 이런 목적으로는 완치의 기준을 정할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토피 완치의 기준을 정해놓았습니다. 굳이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아토피 완치의 기준은 바로 땀입니다. 땀샘은 노폐물을 배출하고 체온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신체에는 200만 개에서 400만 개의 땀샘 구멍이 있습니다. 체온이 상승하면 체온 조절 중추인 시상하부를 통해서 교감신경을 자극하여 땀 분비가 일어납니다. 이 땀이 증발하면서 피부 표면을 냉각시켜 체온이 감소하게 되는데 피부 질환이 있는 부위는 이 기능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아토피 있는 분들은 아마 염증이 있는 부위에서 땀이 잘 안 날 거예요. 염증이 보이지 않지만 약으로 눌러놓은 부위도 거의 마찬가지일 거고요. 15분 동안 반신욕을 해보겠습니다. 땀이 어떻게 나는지 한번.
인체가 체온을 유지하는 힘을 체온 조절력 또는 면역력이라고 하는데요. 이 체온을 유지하고 조절하기 위해서는 인체의 모든 요소, 호르몬, 세포 조직, 기관, 이 모든 요소가 환경과 외부 자극에 맞추어서 아주 세밀하게 조절해야 됩니다. 단순히 어떤 하나의 기관을 조절해서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원인에 능동적으로 인체를 조절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땀이 잘 난다는 의미는 단순히 피부 장벽 기능이 회복된 것 이상으로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이론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책을 보시면 됩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아토피의 근본 원인은 세포 기능 이상으로 인한 열과 독소의 과잉이라고 합니다. 인체의 체온 조절력이 약해져서 면역이 불안정해지면 피부의 열사화로 이어지게 되고 그 결과로 인해서 아토피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유전, 환경, 스트레스로 세포에서 많은 열과 독소가 발생하는데 인체에서 발생한 이 과도한 열과 독소는 피부와 함께 다른 장부나 기관, 조직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열의 불균형이 오래 지속될수록 체온을 조절하는 폐가 영향을 받아서 폐와 기관지, 코의 점막을 건조하게 만들어서 알레르기성 비염이나 천식 같은 질환이 생길 수도 있고요. 게다가 심장과 관은 물론 대장 해독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신장 또한 과도한 열에 영향을 받으면 장이나 소화기에도 문제가 생겨서 다양한 질환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땀이 왜 아토피 완치 기준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려면 세포 내에 있는 미토콘드리아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보다 복잡한 원리가 있지만 이 내용은 관리 방법 편에서 겸사겸사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은 말로 설명드리는 것보다 그냥 직접 보시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피부가 호전되고 있는지 아닌지는 자잘하고 작은 피부의 상처가 아니라 피부결, 각질량, 피부의 붉은기를 전체적으로 보셔야 알 수가 있습니다. 일부 상처만 보시게 되면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나빠졌다고 착각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제 피부 상태를 말씀드리면 가려움증도 염증도 특별히 없기 때문에 아토피 피부염이라고 진단받지는 않지만 이 완치 기준에 따르면 아직까지는 지켜봐야 되는 단계라서 완치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요즘에 제가 커피 배운다고 식단 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 뾰루지 같은 게 막 올라오는데 지금 이거는 지금 오늘 다친 거고요. 아토피뿐만이 아니고 지루성 피부염이나 여드름, 색소 침착도 같이 알았기 때문에 좀 더 경과를 지켜본 이후에 한꺼번에 모아서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땀이 얼마나 잘 나느냐 안 나느냐 이걸 기준으로 건강한 피부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다는 점, 이 사실만 기억하셔도 목표 설정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완치의 기준을 조금 풀어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우리는 생활 습관이 개선되었을 때 피부 기능이 회복될 수 있는데요. 이 회복된 상태를 별다른 치료나 관리 없이도 얼만큼 유지할 수 있는지가 아토피 완치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피부 염증과 가려움증이 사라지고, 두 번째로 감기나 기타 다른 면역 질환이 적게 발생하고, 세 번째로는 열에 대한 조절력이 좋아져서 더위나 추위를 덜 타게 되고 손발이 따뜻해지게 되는 거죠. 네 번째로는 피부 결이 좋아지고 피부 보습이 잘 이루어지는 거. 마지막 다섯 번째로 전신의 피부에서 땀이 잘 나게 되어서 피부가 건강해지는 것을 완치의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땀이 전신에서 골고루 날 때쯤 해가지고 특별한 관리를 하지는 않았지만 2, 3개월쯤 지났는데도 멀쩡하다면 그제서야 이제 완치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절대적인 기준이나 정답은 없습니다. 감기에 한번 걸리고 나았다고 해서 다시는 감기에 걸리지 않을 거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아토피가 있었던 사람은 피부가 약한 편이기 때문에 여러 상황에 따라서 건강이 악화되었을 때 아토피가 다시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토피가 완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조심해야 되긴 하지만 이 말이 평생 관리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관리를 전혀 하지 않는다는 얘기도 기준이 있거든요. 이 기준은 모든 음식을 가리지 않고 먹을 수 있으며 하루에 한두 번은 외식을 할 수도 있고 주 3회 이상 회식도 많은 편이며 과식, 폭식, 야식 등 식습관도 불규칙한 데다가 술, 담배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정상인이라고 해도 폭식을 한다거나 술, 담배를 하고 있는 사람은 어떤 식으로도 건강상 좋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겁니다. 단지 그 증상이 아토피로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죠. 하루 3끼 막 라면만 먹는다거나 고기만 먹는 등의 편식을 하게 되면 면역 질환이 없는 사람도 기타 질병에 걸릴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건 관리를 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관리를 포기한 수준이죠. 하지만 만약에 정말로 내가 스트레스의 영역까지 제대로 관리해서 한번 완치를 한 사람이라면 발달 불가역성에 의해서 이렇게까지 망가지도록 자신의 몸을 내팽겨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아무리 건강이 나빠져도 예전처럼 심해질 일은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완치된 이후에는 정상인들 하는 것처럼 생활하면 돼요. 모든 의료기관에서 이 기준을 알려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객관적인 통계 자료가 있고 원리가 뒷받침되며 설득력 있게 개개인에게 맞는 치료 방법을 설명해 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마지막으로 이 완치의 기준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네요. 아무리 의료보험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기한도 없이 병원에 다니면서 매월 수십에서 수백만 원까지 갖다 바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정말 그냥 저처럼 돈 주고 몸을 망치는 길을 걷지 마시길 바랄 뿐이에요. 여러분께서 만약에 병원에 찾아가시게 된다면 이렇게 그냥 멀뚱히 앉아서 처방만 기다리지 마시고 이것만큼은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 상태에서 얼마나 치료받아야 될까요? 치료기간이 너무 구체적이면 오히려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나만 믿으면 반드시 3개월 안에 치료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아토피를 얼마나 알았었고 그리고 약은 이 정도를 썼었고 현재 이 정도의 상태에 있으니까 지금부터 얼만큼 노력하신다면 치료 기간은 이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까지는 도와드릴 수 있다 이런 뉘앙스로 말해줘야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치료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물으면 약이나 시술에 대해서 뭐라고 하겠죠.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내성은 어떻게 해요? 부작용은 없나요? 리바운드 생기면 어떡해요? 명현현상이 뭐죠? 그렇게 해도 그렇게까지 해도 낫지 않으면 어떡해요? 이런 식으로 궁금한 게 해결되실 때까지 작정을 하고 그냥 물어보세요. 어떻게 대응하는지 어떻게 답변을 하는지 그걸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더 강력한 약과 시술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말한다면 더 들을 필요 없이 바로 그냥 나오시면 돼요. 방법이 어찌 됐던 간에 약을 쓰지 않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불신이 강한 상태에서 꼬치꼬치 우리가 캐 묻는다면 의료진 입장에서는 아토피는 약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병이니까 환자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일러주는 것이 최선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세 번째로는 제가 특별히 관리해야 될 부분은 있나요? 만약에 없다고 말한다면 그냥 벌떡 일어나서 바로 나가시면 돼요. 관리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말한다고 하더라도 뭐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하셔야죠. 당연히 열심히 하셔야죠. 이렇게 그냥 대충 넘기는 게 아니라 뭘 먹으면 안 되고 초콜릿이나 인스턴트 음식, 고기나 이런 게 안 좋다, 어떤 식으로 먹는 게 좋다,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침을 알려주는 곳을 찾으셔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 아토피 완치할 수 있나요? 평생 같이 가야 된다고 하면은 그냥 나오시면 되고요. 완치를 할 수 있다고 말한다면 꼭 그 기준이 무엇인지 물어보세요. 아니 그냥 뭐 없어지면 낫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대충 말한다면 그냥 아무런 근거도 기준도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뱉은 말이에요. 기관에서 아토피 환자 치료 통계를 소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환자 개개인별로 맞춤 치료를 진행하고 있는지 아토피 완치의 기준을 명백하게 제시해주고 있는지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고 싶으시다면 되도록이면 위 내용을 모두 포용하면서 아토피 치료의 방향과 종점을 제시해줄 수 있는 의료기관을 찾아가시는 게 좋습니다. 모든 피부과 선생님들의 처방과 조언이 같지는 않습니다. 꼭 이 네 가지 기준에 완벽하게 맞는 의료기관이 아니더라도 두 가지 정도만 만족한다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야이씨 말이 되는 소리 해야지. 저런 병원이 어디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찾을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찾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의료법 때문에 병원명을 여기서 직접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서로 피터지게 싸우고 있는 양반과 한방 사이에 끼어들고 싶지도 않고요. 우리나라에 이 네 가지 기준을 만족하는 병원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초록색 창에 이렇게 검색하시면 금방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만일 위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병원이 정
궁금하시다면 저에게 자기만의 사연을 아래 설명란을 보시고 메일로 저에게 보내주시는 분들에게만 제가 추천하는 병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의료기관에 의존하라고 이런 내용을 알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찾아가시더라도 여러분께서 현재 내가 앓고 있는 아토피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치유하고 관리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몫이거든요. 아 여러분 이제 드디어 바로 다음 동영상에서 아토피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알려드릴 텐데요. 방법만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왜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아시는 것이 방법을 아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저도 아직 완치는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같이 파이팅 하고요. 반드시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희망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